말씀 기도 따라서 배우기 아모스 3장 3절의 말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모스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마음이 통하는 영혼을 만나게 하소서. 홀로 있음보다는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요. 주님, 두 세 사람의 마음이 통하게 하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게 하옵소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예배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마음에 새기는 자 되게 하시오며, 또한 그렇게 뜻을 쫓아가는 인생의 동물을 만나서 동행하는 순례자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픈 마음이 너무 강해서 눈물을 홀로 흘릴 때 옆에서 친구여, 내가 옆에 있어줄게 라고 말할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를 허락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한 사람이 제가 되게 하시고, 동시에 그런 심장을 가진 자가 나의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같은 행복의 길이 제 인생 되게 하소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용납할 수 있는 영혼이 동반자가 되게 하시오며, 독대의 시간이 끝나면 함께 눈물로 나눌 수 있는 친구를 허락하옵소서. 주님,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통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고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셨음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제 눈이 영적으로 떠지지 못했나이까. 아무도 없음을 한탄하는 제 영혼에 옆에 있는 영혼들을 비추어 주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깨닫고 있나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옵소서. 배반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그대로 받으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통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게 하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제 영혼에 이제 함께 씨를 뿌리는 순례자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세워지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합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나라의 한 귀퉁이를 담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소소하게 그 귀퉁이를 함께 짊어질 소중한 친구도 허락하옵소서. 때로는 눈물이 앞을 가리울 때 어이 친구 나도 눈물이 나네 하고 말하는 자 있게 하소서. 주님, 지독한 외로움에 휩싸여 아무도 없음을 느낄 때 영적 고독의 자리 한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배우게 하옵소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님의 마음과 통할 수 있는 영적 눈을 뜨게 하옵시며 좁디 좁은 제 마음을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고독의 골방에서 더 충만하게 공급받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사랑의 눈으로 동역자를 보게 하시오며 사랑의 눈으로 연약한 자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 골방이 광야 한복판임을 느낄 때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는 말씀을 붙들게 하오시며 이 시내의 흐름을 함께 기뻐하는 영이 열린 친구와 함께 하게 하소서. 같은 뜻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의 공동체 안에서 맹인의 눈이 밝아지며 사람의 귀가 열리는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도 따라서 배우기. 아모스 3장 3절 말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모스 3장 3절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마음이 통하는 영혼을 만나게 하소서. 홀로 있음보다는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요. 주님, 두세 사람의 마음이 통하게 하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게 하옵소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예배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마음에 새기는 자 되게 하시오며, 또한 그렇게 뜻을 쫓아가는 인생의 동물을 만나서 동행하는 순례자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픈 마음이 너무 강해서 눈물을 홀로 흘릴 때 옆에서 친구여, 내가 옆에 있어줄게 라고 말할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를 허락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한 사람이 제가 되게 하시고, 동시에 그런 심장을 가진 자가 나의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같은 행복의 길이 제 인생 되게 하소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용납할 수 있는 영혼이 동반자가 되게 하시오며, 독대의 시간이 끝나면 함께 눈물로 나눌 수 있는 친구를 허락하옵소서. 주님,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통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고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셨음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제 눈이 영적으로 떠지지 못했나이까? 아무도 없음을 한탄하는 제 영혼에 옆에 있는 영혼들을 비추어 주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깨닫고 있나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옵소서. 배반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그대로 받으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통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게 하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제 영혼에 이제 함께 씨를 뿌리는 순례자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세워지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합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나라의 한 귀퉁이를 담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소소하게 그 귀퉁이를 함께 짊어질 소중한 친구도 허락하옵소서. 때로는 눈물이 앞을 가리울 때 어이 친구 나도 눈물이 나네 하고 말하는 자 있게 하소서. 주님, 지독한 외로움에 휩싸여 아무도 없음을 느낄 때 영적 고독의 자리 한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배우게 하옵소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님의 마음과 통할 수 있는 영적 눈을 뜨게 하옵시며 좁디좁은 제 마음을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고독의 골방에서 더 충만하게 공급받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사랑의 눈으로 동역자를 보게 하시오며 사랑의 눈으로 연약한 자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 골방이 광야 한복판임을 느낄 때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는 말씀을 붙들게 하옵시며 이 시내의 흐름을 함께 기뻐하는 영이 열린 친구와 함께 하게 하소서. 같은 뜻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의 공동체 안에서 맹인의 눈이 밝아지며 사람의 귀가 열리는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도 따라서 배우기 아모스 3장 3절의 말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모스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마음이 통하는 영혼을 만나게 하소서. 홀로 있음보다는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요. 주님, 두 세 사람의 마음이 통하게 하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게 하옵소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예배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마음에 새기는 자 되게 하시오며, 또한 그렇게 뜻을 쫓아가는 인생의 동물을 만나서 동행하는 순례자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픈 마음이 너무 강해서 눈물을 홀로 흘릴 때 옆에서 친구여, 내가 옆에 있어줄게 라고 말할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를 허락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한 사람이 죄가 되게 하시고, 동시에 그런 심장을 가진 자가 나의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같은 행복의 길이 제 인생 되게 하소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용납할 수 있는 영혼이 동반자가 되게 하시오며, 독대의 시간이 끝나면 함께 눈물로 나눌 수 있는 친구를 허락하옵소서. 주님,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통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고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셨음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제 눈이 영적으로 떠지지 못했나이까. 아무도 없음을 한탄하는 제 영혼에 옆에 있는 영혼들을 비추어 주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깨닫고 있나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옵소서. 배반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그대로 받으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통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게 하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제 영혼에 이제 함께 씨를 뿌리는 순례자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세워지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합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나라의 한 귀퉁이를 담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소소하게 그 귀퉁이를 함께 짊어질 소중한 친구도 허락하옵소서. 때로는 눈물이 앞을 가리울 때 어이 친구 나도 눈물이 나네 하고 말하는 자 있게 하소서. 주님, 지독한 외로움에 휩싸여 아무도 없음을 느낄 때 영적 고독의 자리 한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배우게 하옵소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님의 마음과 통할 수 있는 영적 눈을 뜨게 하옵시며 좁디 좁은 제 마음을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고독의 골방에서 더 충만하게 공급받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사랑의 눈으로 동역자를 보게 하시오며 사랑의 눈으로 연약한 자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 골방이 광야 한복판임을 느낄 때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는 말씀을 붙들게 하오시며 이 시내의 흐름을 함께 기뻐하는 영이 열린 친구와 함께 하게 하소서. 같은 뜻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의 공동체 안에서 맹인의 눈이 밝아지며 사람의 귀가 열리는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도 따라서 배우기. 아모스 3장 3절 말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모스 3장 3절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마음이 통하는 영혼을 만나게 하소서. 홀로 있음보다는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요. 주님, 두세 사람의 마음이 통하게 하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게 하옵소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예배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마음에 새기는 자 되게 하시오며, 또한 그렇게 뜻을 쫓아가는 인생의 동물을 만나서 동행하는 순례자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픈 마음이 너무 강해서 눈물을 홀로 흘릴 때 옆에서 친구여, 내가 옆에 있어줄게 라고 말할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를 허락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한 사람이 제가 되게 하시고, 동시에 그런 심장을 가진 자가 나의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같은 행복의 길이 제 인생 되게 하소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용납할 수 있는 영혼이 동반자가 되게 하시오며, 독대의 시간이 끝나면 함께 눈물로 나눌 수 있는 친구를 허락하옵소서. 주님,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통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고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셨음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제 눈이 영적으로 떠지지 못했나이까? 아무도 없음을 한탄하는 제 영혼에 옆에 있는 영혼들을 비추어 주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깨닫고 있나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옵소서. 배반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그대로 받으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통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게 하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제 영혼에 이제 함께 씨를 뿌리는 순례자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세워지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합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나라의 한 귀퉁이를 담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소소하게 그 귀퉁이를 함께 짊어질 소중한 친구도 허락하옵소서. 때로는 눈물이 앞을 가리울 때 어이 친구 나도 눈물이 나네 하고 말하는 자 있게 하소서. 주님, 지독한 외로움에 휩싸여 아무도 없음을 느낄 때 영적 고독의 자리 한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배우게 하옵소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님의 마음과 통할 수 있는 영적 눈을 뜨게 하옵시며 좁디좁은 제 마음을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고독의 골방에서 더 충만하게 공급받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사랑의 눈으로 동역자를 보게 하시오며 사랑의 눈으로 연약한 자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 골방이 광야 한복판임을 느낄 때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는 말씀을 붙들게 하옵시며 이 시내의 흐름을 함께 기뻐하는 영이 열린 친구와 함께 하게 하소서. 같은 뜻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의 공동체 안에서 맹인의 눈이 밝아지며 사람의 귀가 열리는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도 따라서 배우기 아모스 3장 3절의 말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모스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마음이 통하는 영혼을 만나게 하소서. 홀로 있음보다는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요. 주님, 두 세 사람의 마음이 통하게 하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게 하옵소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예배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마음에 새기는 자 되게 하시오며, 또한 그렇게 뜻을 쫓아가는 인생의 동물을 만나서 동행하는 순례자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픈 마음이 너무 강해서 눈물을 홀로 흘릴 때 옆에서 친구여, 내가 옆에 있어줄게 라고 말할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를 허락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한 사람이 제가 되게 하시고, 동시에 그런 심장을 가진 자가 나의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같은 행복의 길이 제 인생 되게 하소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용납할 수 있는 영혼이 동반자가 되게 하시오며, 독대의 시간이 끝나면 함께 눈물로 나눌 수 있는 친구를 허락하옵소서. 주님,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통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고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셨음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제 눈이 영적으로 떠지지 못했나이까. 아무도 없음을 한탄하는 제 영혼에 옆에 있는 영혼들을 비추어 주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깨닫고 있나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옵소서. 배반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그대로 받으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통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게 하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제 영혼에 이제 함께 씨를 뿌리는 순례자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세워지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합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나라의 한 귀퉁이를 담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소소하게 그 귀퉁이를 함께 짊어질 소중한 친구도 허락하옵소서. 때로는 눈물이 앞을 가리울 때 어이 친구 나도 눈물이 나네 하고 말하는 자 있게 하소서. 주님, 지독한 외로움에 휩싸여 아무도 웃음을 느낄 때 영적 고독의 자리 한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배우게 하옵소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님의 마음과 통할 수 있는 영적 눈을 뜨게 하옵시며 좁디 좁은 제 마음을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고독의 골방에서 더 충만하게 공급받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사랑의 눈으로 동역자를 보게 하시오며 사랑의 눈으로 연약한 자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 골방이 광야 한복판임을 느낄 때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는 말씀을 붙들게 하오시며 이 시내의 흐름을 함께 기뻐하는 영이 열린 친구와 함께 하게 하소서. 같은 뜻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의 공동체 안에서 맹인의 눈이 밝아지며 사람의 귀가 열리는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도 따라서 배우기. 아모스 3장 3절 말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모스 3장 3절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마음이 통하는 영혼을 만나게 하소서. 홀로 있음보다는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요. 주님, 두세 사람의 마음이 통하게 하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게 하옵소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예배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마음에 새기는 자 되게 하시오며, 또한 그렇게 뜻을 쫓아가는 인생의 동물을 만나서 동행하는 순례자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픈 마음이 너무 강해서 눈물을 홀로 흘릴 때 옆에서 친구여, 내가 옆에 있어줄게 라고 말할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를 허락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한 사람이 제가 되게 하시고, 동시에 그런 심장을 가진 자가 나의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같은 행복의 길이 제 인생 되게 하소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용납할 수 있는 영혼이 동반자가 되게 하시오며, 독대의 시간이 끝나면 함께 눈물로 나눌 수 있는 친구를 허락하옵소서. 주님,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통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고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셨음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제 눈이 영적으로 떠지지 못했나이까? 아무도 없음을 한탄하는 제 영혼에 옆에 있는 영혼들을 비추어 주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깨닫고 있나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옵소서. 배반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그대로 받으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통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게 하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제 영혼에 이제 함께 씨를 뿌리는 순례자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세워지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합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나라의 한 귀퉁이를 담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소소하게 그 귀퉁이를 함께 짊어질 소중한 친구도 허락하옵소서. 때로는 눈물이 앞을 가리울 때 어이 친구 나도 눈물이 나네 하고 말하는 자 있게 하소서. 주님, 지독한 외로움에 휩싸여 아무도 없음을 느낄 때 영적 고독의 자리 한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배우게 하옵소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님의 마음과 통할 수 있는 영적 눈을 뜨게 하옵시며 좁디좁은 제 마음을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고독의 골방에서 더 충만하게 공급받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사랑의 눈으로 동역자를 보게 하시오며 사랑의 눈으로 연약한 자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 골방이 광야 한복판임을 느낄 때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는 말씀을 붙들게 하옵시며 이 시내의 흐름을 함께 기뻐하는 영이 열린 친구와 함께 하게 하소서. 같은 뜻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의 공동체 안에서 맹인의 눈이 밝아지며 사람의 귀가 열리는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